5장 22절부터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일흔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홍해바다를 건너서 그들이 마지막으로 본 것은 애굽 사람들의 시체입니다. 그들을 평생 종으로 부렸던 사람들이 같이 홍해 안으로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과했지만 애굽 사람들은 죽어서 시신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본 애굽 사람들은 시체입니다. 이것은 침례를 상징하죠. 저희가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한 반석에서 물을 마셨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라. 이 구원받은 후에 구원의 간격은 그렇게 오래 가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들이 홍해 바다를 건넌 후에 하나님을 찬양한 시간은 3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바로 인도해 들이시지 않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왜 구원받고 바로 천국 가면 흉음으로 안 보이고 부끄러움도 안 보이고 실패도 없이 구원받아서 바로 천국 가면 좋을 텐데 왜 구원받은 후에 이 땅에 남겨놓으신 것일까요? 광야는 왜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구원 후에 광야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구원받은 후에 실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과 결혼생활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잘못 설정된 기대치 차이가 이런 실망을 가져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 자체가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희생하고 노력하고 배려할 때, 그럴 때 행복이 오는 것과 같이 신앙생활도 구원받았다는 것 자체가 이 땅에서의 모든 고난과 시련이 제외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광야길을 허락하신 것일까요? 거듭난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구원 후에 광야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침례 후에 고난과 시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구원받으면 앞으로 좋은 일들이 일어나겠지, 행복하겠지, 아닙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요한복음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안 믿는 사람들도 주님의 말씀을 다 들을 수 있었습니다. 13장부터 17장까지는 우리 주님의 고별사입니다. 이 말씀은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입니다. 18장부터 21장까지는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면 16장도 주님의 고별사 가운데 들어있는데 내가 이것을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제자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실족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런 건 단단히 일러두는데 너희들 나 때문에 실족할 수도 있다. 내가 너희에게 이제 십자가 지기 전에 이것을 명심해야 할 것인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너희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래, 이 주님의 제자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정치적 메시아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 왕들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은 뭐냐면은 지금 사무엘상
황광익 목사님이 강의하고 계시는데 참 잘하고 계세요. 거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형제 중에서 왕을 일으킬 것이오 했기 때문에 이방인의 왕들을 왕으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반역을 일으킨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제자들도 정치적 메시아가 오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화는 팍스 로마예요. 힘으로 이뤄낸 평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는 진리 안에서 주어진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하는 평화와 주님이 말씀하시는 평화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실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쫓았던 주님이 이제 등극하시면 이제 우리가 로마로부터 해방이 된다면 주님은 왕이 되시고 우리는 한자리 차지해야 되는데, 그리고 주님은 죽으신다고 그러는데 제자들은 그때 나는 한자리, 너도 한자리, 이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주님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주님은 죽으러 간다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누가 좌위정 우위정 차지할 거냐, 이거 갖고 싸운 거예요.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네,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 구원을 이룬 후에 나는 승천할 것이지만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거다. 내가 지금 이것을 죽기 전에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그렇게 되었구나, 이거 깨달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더니, 그런데 후에 이제 제자들이 깨닫죠, 그거를.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그래서 구원 받은 성도들이 양육이 안 이루어지면 성장이 안 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스도의 냄새, 그리스도다운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배운 게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맞아요. 왜 광야길을 허락하신 것일까요? 광야는 험준한 땅입니다. 비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농사 지을 수도 없고 짐승을 기를 수도 없습니다. 전갈과 불뱀이 있는 위험한 지역입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습니다. 지금 유럽은 45도까지 올라가죠. 상상하시겠습니까? 대구 제일 더울 때 38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유럽은 45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사막, 광야는 어느 정도냐? 지열, 복사열까지 합하면 7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안 가리셨으면 다 죽어요. 걸어갈 수가 없는 길이에요. 그건 생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길을 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게 하셨으면 좋을 텐데 왜 광야길을 허락하신 것일까요? 이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것을 잘 배우지 않으면 그리스도,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죽어서 천국 가라고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는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구원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구원받았기 때문에 고난이 따라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것저것 전날에는 죄의식 없이 행할 수 있었습니다. 괜찮았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런 거예요. 더 어려움이 많아요. 직장도 아무데나 못 가요. 주일날 예배드리는 거 찾아야 되죠. 직장에 가서도 참아야 되죠. 가족 간에도, 성도 간에도. 왜 그래야 되는 걸까요? 왜 광야길을 허락하신 것일까요? 첫째는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신명기 8장에 이 40년의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희로 너희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셨을까요? 겸손케 하시려고, 낮추시려고. 결국 이들의 모습이 수르 광야 들어가서 3일 길을 걸었는데 마라가 나왔습니다. 마라는 쓴물이란 뜻인데 이것은 고난과 시련을 상징합니다. 우리 몸의 70%가 물로 구성이 되어 있다 하지요. 사람은 40일간 안 먹어도 삽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5일 동안 물 안 먹으면 죽습니다. 3일 동안 물을 못 먹었어요. 굉장한 겁니다. 성지순례 해보니까 우리가 남 쉽게 판단하는 사람은요 뭘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아직 어리다는 증거입니다.
그 나이가 돼야만 깨달아지는 진리가 있어요. 그 상황 속에 들어가야만 깨달아지는 진리가 있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그것이 인간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인가? 3일을 걸었는데 물이 없어요. 근데 물을 만났는데 목 먹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실망한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아, 이제는 행복한 여행이 기다리고 있겠지?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과 다르게 쓴물을 만난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구원받으면 내 인생을 축복하시리라고 믿었는데 아닌 거예요. 저 사람과 동역을 잘 이룰 줄 알았는데 아닌 겁니다. 자녀들이 기대를 쳐버립니다. 동역자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교회가 나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해주리라고 생각했는데 아닌 거예요. 내 기대가 점점 무너져요. 왜 그런 것일까? 잘못 설정된 기대치 차이 때문이에요. 주님의 구원받고 난 후에 탄탄대로를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너라. 고난이 있어. 그런데 승리할 거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고난 자체가 없을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하고, 그러니까 불평하고, 그러니까 원망합니다. 이게 잘못된 거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원망, 불평, 시기, 질투, 이 모든 것들이 다 영혼이 병들었다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10장에서 이 피를 바른 집마다 죽음의 천사가 뛰어넘어가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이것은 이 예수 우리의 유월절장 곧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느니라. 주님의 보배로운 피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았어요. 구원의 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그래서 구원의 주님, 여기서는 지금 치료의 주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구원 받았는데 바로 이어서 소개되고 있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다음에 소개되고 있는 하나님이 여호와 라파예요. 따라해 보십시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가 뭐냐면 치료의 하나님입니다. 성경에서 구원의 하나님 다음으로 소개되고 있는 하나님이 치료의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시편 23편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시편 23편에 하나님이 은유적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로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호와 라파 한 8가지 이름이 하나님의 8가지 이름이 적어도 시편 23편 속에 들어있어요. 구원의 하나님 다음으로 소개된 하나님이 치료의 하나님입니다.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자주 영혼이 질병에 걸립니다. 이게 왜 그런 걸까요? 구원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광야를 허락하신 것일까요? 광야는 꼭 필요한 것일까요? 광야를 허락하신 첫 번째 이유는 우리를 겸손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술을 광야에 들어가서 마라에 이르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요. 일부 시간에 학생 교사들에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답이 나올까 하고 기대하고 질문을 했는데 학생들이 내가 경험한 것과 똑같은 답을 하더라.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죄인인 걸 알았어요? 예수 믿고 나서 더 큰 죄인인 줄 알았어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그랬더니 다 후자래. 그럼 얼마나 죄를 지었길래?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렇게 큰 죄인이야? 학생이 죄를 지면 얼마나 큰 죄를 짓겠습니까? 예? 그래서 학생들이 예수 믿고 나서 더 큰 죄인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 걸까요? 예수 믿기 전에도 의인은 아니지만 감옥 갈 짓은 안 했지만 그렇게 큰 죄인이라는 생각 안 해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니까 정말 나 같은 죄인. 은혜 아니면 그 보좌 앞에 나갈 수 없는 철저하게 타락한 자라고 고백하는 게 왜 그럴까요? 왜 구원받고 나서 더욱 절절히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느끼게 되는 것일까요? 구원받기 전에는 죄에 대한 기준이 없었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죄에 대한 기준이 없었다고. 구원받고 나니까 죄의 기준이 섰어. 기준.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이에요. 그게 말씀의 기준이고 말씀의 율법으로 토라라고 하는 것인데 토라라고 하는 것은 기준, 잣대, 표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공업 표시가 KS죠? 그게 한국 공업 기준 표시예요. 이게 하나님의 표준, 잣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가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주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마음의 동기를 살피시는 분 아닙니까? 마음으로 미워하는 자를 살인했다 하고 지나가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었으면 음행했다 하고 그럼 우리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아이고 저 인간 아직도 저기 살아있네. 아이고 저 인간만 없으면 내가 좀 신앙생활 할 만하겠는데.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안 해본 분 있어요? 구원받고 나서 진짜 죄인인 줄 알았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광야를 허락하신 것은 좀 속된 말로 네 꼬라지 알아라 하는 거예요. 너를 알아라. 이게 너거든. 이게 너야. 억울한 일 당하고 화날 일이라면 화난다고 화 다 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내가 구원받았고 이런 내가 구원받아서 오늘날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살아가고 있구나. 이것 깨닫게 하시려고 마라를 허락하신 겁니다. 겸손케 하시고 낮추시려고. 두 번째는 뭐냐면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거예요.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가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게 하시리라. 학생들에게 학생들이 이제 방학했죠. 학생도 교사도 방학하면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싫어하죠? 부모들은 참 싫어해요. 아유, 개학 언제나 하나. 특별히 초딩 부모들은 참 힘들어합니다. 아주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학교 가기 싫어하는 아이를 계속 밀어요. 학교 가라고. 아이는 학교 가기 너무 싫어. 너무너무 싫어. 그런데 꾸역꾸역 보낸다고요. 싫어 싫어 그러면서도 떠밀려 가지요. 왜 학교 보내는 거예요? 예? 우리 자녀들 왜 학교 보냅니까? 부모 없이도 훗날 지가 세상을 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학교를 보냅니다. 배워야 됩니다. 지식을 배워야 되고 사회성을 배워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배운 것들이 검증이 되어서 사회에서 기업에서 인정해 줍니다. 고등학교 나온 사람하고 대학 나온 사람하고 대우가 달라요. 그 사람의 능력이 아무리 있어도 처음부터 대우가 달라요. 대학도 똑같은 대학이 아니에요. 왜 우리에게 마라를 허락하신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지 않고 광야 학교를 통과하게 하신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학교에서 교육받지 않고 훈련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제자는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제자는 만들어지는 것이지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모임에서도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제자 훈련 책을 만드신 진 깁슨 형님이 제자 훈련 4단계 책을 만드셨어요. 그거 어떻게 나오냐? 진기순 형님이 내비게이터 출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그런 책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 책을 가지고 모임들에서는 제자 훈련 공부를 해요. 훈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다 끝인 거예요. 설교 듣듯이. 안 변하죠. 안 변하죠. 제자 훈련이 되어지는데 공부를 끝인 거예요.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없어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자 야곱이 70명의 가족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430년 동안 민족 만들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민족 만들기. 그래서 200만 명, 큰 민족이 됐어요. 200만 명. 자 그들을 구원하셔서 끌어내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민족이 되어졌는데 그러면 가나안 땅에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세계 만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이 증명해내야 됐어요. 삶으로. 그러려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이 되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해낼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훈련 없이 들어가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고? 나 그런 하나님 안 믿어. 왜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다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광야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건요, 그 코스 통과하지 않으면 합격할 때까지 계속 반복시키십니다.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 겪는 사람, 그거 통과하지 않으면 끝까지 갑니다. 죽는 날까지 갑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 사람 통과 못했어. 물질 때문에 훈련 못 받은 사람, 끝까지 물질 훈련 따라옵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왜 계속해서 나한테 걸리나? 그 사람 통과 못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질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걸려요. 광야학교 통과 못한 거예요.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면 안식이 있고 은혜가 있는데 통과 못하니까 죽을 날까지 그런 거예요. 죽는 날까지 원수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광야학교를 통과하게,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 겸손케 하시려고. 순종의 사람 만들게 하시려고. 자, 비아히로 건너편에 딱 요기로 모여라 해서 모였는데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의 정예 군대가 추격하고 있습니다. 꼼짝없이 죽은 거예요. 노예 민족이 뭐 할 수 있겠습니까? 평생 그냥 시키는 대로 살았을 뿐인데 꼼짝없이 죽으니까 원망합니다. 아니,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우리를 묻으려고? 원망하지요. 출애굽했어요. 또 마라를 만납니다. 또 원망해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허락하신 마라를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종의 사람 훈련시키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말씀대로 순종해서 홍해바다 앞에 모였는데 죽을 뻔했어. 출애굽해서 또 인도한 구름기둥과 불기둥 인도한 받아서 쭉 가고 있는데 쓴물 만났어. 순종해봤자 꽝이야. 나도 나름 말씀 순종하면서 살았거든. 그런데 순종해봤자 꽝이야. 순종의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순종한 게 아니잖아요. 순종한 게 아니잖아요. 셋째, 세 번째. 이게 결국은 순종의 사람 만들려고, 그래 주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다고 그러는데 고난이 왜 오는 거냐면 내 순종의 사람 만들려고 고난 주신 거예요. 엉뚱한 사람 붙잡고 환경 갖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순종의 사람 만들려고 허락하신 고난의 학교입니다. 셋째는 마침내 복 주시기 위해서 이끌어내신 겁니다. 광야 학교로. 자, 보십시오. 만나가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만나 먹었습니까? 못 먹었습니까? 왜요? 만나는 광야에서만 먹을 수 있었던 거예요. 광야에서만. 반석을 가르셔서 물을 내셨는데 그것도 광야에서만 경험한 겁니다. 이스라엘 가보면요, 남쪽은 황폐하지만 북쪽에 가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비옥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 축복이, 그 가나안 땅이 그렇게 축복의 땅이에요. 진짜 젖과 꿀이 흘러요. 꿀이 흐른다고. 꽃이 많이 피니까 벌이 많고, 벌이 많으니까 꿀이 있고, 또 풀이 많으니까 짐승 키우기 좋으니까 젖이 나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거예요. 거기서 만나 없었어요. 반석 안 터쳐도 물 절절 흘러요. 고난 가운데서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건 광야에서만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나도, 반석을 가르신 물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는 것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것, 광야에서만 경험할 수 있었던 기적이에요. 마침내 복주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병 걸린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게 치료를 받지요. 자, 그러면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비결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25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마라가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비결. 마라는 고난과 시련을 상징합니다. 그것이 고난이 있는데도 그 안에 평안이 있어요.
그 안에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 문제도 없는데 기쁨이 없어. 고난 가운데도 기쁨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거기서 주는 기적이 있어요. 은혜가 있습니다.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비결. 첫째, 부르짖으라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도 백성들은 원망하고 지도자는 부르짖습니다. 이것이 지도자와 백성의 차이인 것 같아요. 부모와 자녀의 차이도 똑같습니다. 누가 인도자냐? 똑같은 상황 속에서 어려운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과 허물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있는 곳은 어디든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죽어야 문제가 없어요. 공동묘지에서 소리 지르는 사람 봤습니까? 그 후에서 콩콩 뛰어도 이놈아 소리 지르고 나오는 사람 없지요. 죽으면 말이 없어요.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문제를 안고 산다는 뜻이에요. 그럼 문제 없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문제가 다 있습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낳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은 이이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르짖어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도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예레미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에서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주여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가라사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기이하는 일을 보이리라.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크고 기이한 일을 보이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 성도들은 부르짖는 거 잘합니다. 기도 잘합니다. 외국에는 새벽기도가 거의 없다고 그랬죠. 한국교회 새벽기도 참 많이 합니다. 40일간 금식하시다가 금식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신 목사님도 계세요. 뭐 그럴 정도로 그냥 한국은 뭐 기도 정말 잘해요. 문제가 뭐냐? 잘 부르짖는데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들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자,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는 게 기도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는 게 기도예요. 그럼 하나님이 내게, 그러면 그게 일방적으로 대화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되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내게 말씀하실 거라고요. 그럼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살펴봐야 돼요.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것을 물에 넣으니까 달아졌더라. 의외로요. 의외로 답이 가까이 있을 수 있어요. 의외로 문제가 아주 가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봐. 여기 한번 지원해봐. 이거 한번 해봐. 의외로 아주 가까이 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잘 살펴봐야 돼요. 기도하셨으면, 부르짖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잘 살펴보셔야 돼요. 보십시오. 이 나무가 부르짖기 전에도 있었겠지요. 그 나무는. 그렇죠? 그 나무는 거기 계속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부르짖기 전에 그게 안 보였어요. 보였어도 그거 물에 넣는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겠지요. 그렇죠? 그런데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무를 가리키셨어요. 요거 여기다 넣어. 그대로 한 곳밖에 없어요. 그런데 쓴물이 단물로 바뀐 거예요. 부르짖으십시오. 물질의 필요가 있습니까? 자녀들의 문제가 있습니까? 부르짖으십시오. 어느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기도하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그런데 응답이 안 됩니다. 그건 기도를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기도를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어머니 하신 말씀은 기도했다. 계속 순종의 길을,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데 아직도 응답이 안 됩니다. 그거는 기도의 양이 아직 안 채워져서 그런 거래요. 뭐가 안 돼서요? 기도의 양이 아직 안 채워져서 그런 거래. 또 때도 아니겠죠. 고난이 올 때 부르짖으십시오.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비결. 첫 번째는 부르짖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순종의 여부를 결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것이 여호와 라파예요. 구원의 하나님 다음에 소개된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때때로 병듭니다. 그게 우리예요. 참 약해요. 건강한 것 같지만 그렇게 건강하지 않습니다. 자주 넘어지고 뭐 이렇게 걸리고 저렇게 걸리고.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병이 걸려도 치료될 수 있다면 문제 안 되지요. 문제는 고칠 수 없는 게 문제지 고칠 수 있다면 그건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치료의 하나님이 여호와 라파께서 우리와 함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는 이 약속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무엇으로 치료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영혼을 치료하지 않으시면 무엇으로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순종의 두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순종하면 예방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열 가지 재앙으로 이집트 사람들을 치신 것을 잘 압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의 삶을 살면 그런 질병들 안 걸리는 거예요. 순종하면 예방이 됩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순종하면 병이 안 걸려요. 두 번째, 병에 걸렸어도 순종하면 치료가 됩니다. 이게 여호와 라파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순종하면 예방이 되고 병에 걸렸어도 순종하면 치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순종은 아주 중요한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세 번째는 뭐냐면 자 마라가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비결 첫째는 부르짖으라 두 번째는 순종하라 하는 거예요. 순종하라 무조건 순종하십시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십시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리로 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 안 가는 말씀도 있어요. 이해가 안 가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도 순종하세요. 그러면 알아요. 왜 그 길을 가게 하셨는지, 왜 그 상황을 허락하셨는지를 후에는 알게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믿음의 행진을 계속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때때로 보면 에휴, 엎어진 김에 쉬어서 가자 하고 그런 경우 많지요. 에이, 뭐 어차피 교회도 가기 싫은데 이참에 잘 됐다. 건수가 생겼거든. 건수가 생겼어. 잘 된 거예요. 그것도 지도자에게 걸어놓으면 이거 약이 없어요. 사역자 때문에 걸려 넘어지면 약이 없어요. 그런 일 하지 마세요. 그런 일 하지 마세요. 정말 우리는 세상 다 살고 나서요. 고마운 사람들로 기억해야 됩니다. 아, 참 고마웠다. 아, 그분이 기도해 줬어.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분은 늘 기도하는 분이셨어. 그렇게 기억돼야 돼요. 그분은 참 양심적으로 사는 분이야.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순종의 거리를 걸을 때 축복하시고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나서 계속 걸었죠. 그래서 27절이 나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그런데요 마라와 엘림의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안 가봤으니 모르죠. 그런데 참 감사한 건요 이 시대에 최소한 3500년 전에 기록됐던 이 장소가 지금도 마라로 불려지고 여전히 엘림으로 불려진다고 하는 거예요. 성주 순례자들이 이 길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이 아직도 맛있다는 거예요. 그 물이. 불과 어느 정도냐? 10km입니다. 10km. 차로 달리면 10분 거리입니다. 왜 불평하느냐? 엘림이 안 보여요. 영원히 안 보일 것 같아. 이 왼수하고 같이 죽을 때까지 같이 살아야 될 것 같아. 그게 앞이 안 보여. 그러니까 원망하고 미운 거예요. 아, 이 근안이, 이 가난이 안 끝날 것 같아. 그런데 가난은 안 물리쳐 주셔도요. 가난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그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람 안 바뀌어도요, 내 마음이 고마운 사람으로 기억되면 거기가 엘림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치료가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치료가 되면 불과 10km 바로 곁에 있었는데 안 보이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그래서 주님, 그걸 주님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열어주셔서 좋은 것들만 보게 해주십시오. 고마운 것들만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그 사람 참 귀한 분입니다. 그분 계셔서 뭐 교회가 됐습니다. 잘하신 분입니다. 우리 부모 열심히 잘 사셨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귀한 자녀들이에요. 좋은 걸 보시라고. 그게 안 보이니까 이놈 하고 그러지. 그럴 필요 없어요. 엘림을 보여달라고, 아주 가까이 있는 엘림을 보여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야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단물이 쓴물로 바뀌는 비유. 첫 번째 뭐라고요? 부르짖으십시오. 두 번째는 순종을 결단하십시오. 무조건 순종하십시오. 난 어떤, 내가 어떤 수모를 당해도 주님 말씀하시면 나는 순종할 거다. 그런 각오를 가지시면 주님 축복하십니다. 세 번째는 계속 믿음의 길을 가십시오. 청교도들의 인사가 뭐였냐면, 아직 좋은 것은, 아직 진짜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던 거라는 거예요. 진짜 좋은 것은 아직 안 오셨습니다. 광야에 하나님의 기적을 숨겨놓으셨던 것처럼 하나님 엘림을 가까이 숨겨놓으셨어요. 묻어두셨어요. 조금만 더 그러면 그거를 보시고 누리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은혜가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복음과 더불어 지금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온 우리 성도들 주님 축복하시고, 그래도 우리가 연약해서 때때로 넘어집니다. 저희들 참 약합니다. 그 모습 보면서 이것이 내 모습인가를 볼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은혜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겸손하게 우리 복해 해주시고, 이제는 순종의 사람이 되어져서 어떠한 환경 속으로 인도하시든 하나님께서 결국은 마침내 복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줄 믿고 원망 불평하지 않고, 혹 병 걸렸을지라도 여호와를 앞에 대신 치료의 하나님을 믿고 치료받고 계속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영광 드러내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